하고서 손 씻고 왔거든요. 근데 손 씻는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붙었다고 내일 계약서 쓰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면접 끝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서 붙은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좋으면서도 이게 회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크고 일이 걱정되네요. 회사가 커가지고 잘못하면은 큰일 날까봐 걱정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붙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오전에 가서 계약서 쓰고 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백수 탈출. 아, 그리고 내일 잘된게 10시 반에 이제 계약서를 쓰러 오시라고 하셨는데 계약서만 쓰니까 얼마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12시에 딱 애들이랑 송주 불냉면 먹고 카페 가가지고 뭐 하기로 했는데 시간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운명인가 봐요. 그래서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어서 의외예요. 정말 붙고 싶었는데. 이제부터 회사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결정된 회사 브이로그. 일하는 모습을 찍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하는 모습은 생각해 볼게요. 아마 못 찍을 거예요, 일하는 거는. 그래도 회사 가는 출퇴근하는 모습하고 출근 전 준비하는 거, 퇴근 후집 가는 거, 퇴근 후집 가서 뭐 먹는 거 이런 거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쉬는 날 어떻게 노는지 그런 거 어떻게 쉬는지 그런 거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렌즈 빼고 씻도록 해볼게요. 이거 렌즈가 자연스러운데 렌즈 낀거 맞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더웠는데 하필 면접을 두 번이나 봤잖아요. 간단한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갔던 곳은 제가 생각하는 회사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회사라기보다 약간 공장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뭐라 해야 되지? 물건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고 책상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포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면접 봤을 때는 되게 제가 원하던 곳이 아니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두 번째 붙은 회사는 일단 가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규모가 크고 좋은 거예요. 건물이 진짜 으리으리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카드 찍고 딱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런 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와, 여기는 내가 면접 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 보면서도 되게 약간 후달달했고 이런 큰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붙더라도 내가 다녀도 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붙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아무튼 일단 저의 이제 면접 브이로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일단 면접 가는 브이로그도 이번만 찍은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많이 찍었었는데 면접 갈때 너무 힘이 빠지고 내용도 없고 그냥 무표정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찍혀가지고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붓기도 했고 내용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브이로그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쉬다가 내일 계약서 쓰러 갈때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봐요. 안녕.